안녕하세요. 얼소리가락 목서윤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여러분이 가장 즐겨 듣고 따라 부르는 판소리는 어떤 작품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꼽는 작품은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의 역사소설 삼국지연의에서 비롯된 작품 적벽가. 관우가 화용도에서 포위된 조조를 너그러이 달아나게 한 적벽대전을 소재로 만든 판소리입니다. 오늘 얼소리가락에서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가장 낯설면서도 화려하다고 평가받는 적벽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적벽가의 대가로 불리는 송순섭 명창의 세타령부터 감상해 보시죠. 조조가 목을 내려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의 조승상을 원망을 하며 우는 뒤 이것이 적벽강 세타령이라고 하던가 보더라. 선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자본디 마커는 어구어구 눈 쌓이고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여 지지해거려 우더니라. 소태행저흉연세 백만 군사를 자랑토니 금일패 해군이여인질고 마시고 예빛조 예빛조 저 빛죽새 자칭영웅 강고덥고 백개도 생물 괴로만 판단해
꼬리 초평 대로를 얼마나 힘 산총이네 고리야 까오 저가 말지 가려운 타주린 장졸랭뱅이들 아니들이 평에 좋다고 자유는 화를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마라 설간다 저 호반세 반궁어 둥둥 내피 떠오 남풍을 내가 마고 주려느냐 너훌 너훌 저 바람 절망어 벗어났구나 화병 하우지 말으라 노고체리 노고체리 저조홍 달새 황제호통 겁을 내겨 벗은 홍포를 내이 입었네 따옥 따옥이 저 따옥이 활용도가 불운이로다 적벽풍파가 밀려 온다 가자 저게 우리 운난 끝에는 겁낸 장졸 갈수르기 얄망부터 폭병을 보고서 도망을 허리 이리가며 팽당 후루루루 저리가며 행동 행동할수고 사설 많은 저 할미제 순금 가보소 어디다 두고 살도 맞고 창어도 찔려 기하노 골머리 되어 내 단장을 허마라 상처고 토끼를 조사 주마 뼛조 근처 친구리로 하시고 속행빈 보모간고 하시고 오르며 때 그르르르 내리며 꾹벅대 그르르르 두드러 꾹벅지 꺽대 그르르르 저 때저 구리는 철양허구나 각색의 소리 조조가 듣던지 탄식한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각색에 들어가 너무나 우지를 말어라 너희가 모두 다 내
대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만 모여 서우는구나. 이렇듯이 설리 울다가 또 느닷없는 웃음을 내어가지고 그냥 하고 대소하니 정무기 기가 막혀. 아 여보시오 성상님, 응.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를 생각지 않고 어째야 또 그리 울나이까. 야야 말 마라 말 마라.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응. 주유는 실기는 좀 있어도 꾀가 없고 그래. 공명은 거 꾀는 좀 있어도 실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느니라. 이 말이시든 마든 오림산공장 변해서 고성화곽이 중천 헌정수 나온다. 예. 헌정수 나온다. 얼굴은 향산되고 깎고 눈은 소상당 물결이라. 이니현이 고무팔 녹포음신갑에 팔척장창을 느껴도 당당히 일포성 큰소리로 호려 내기놈 초조야. 청산 영장 조자룡 아는 따 모르는 조조는 닫지 말고 내장창 받아라. 우려 같은 소리로 벽력같이 지르며 말로와 달려도 동해 걸면 설을 쳐 남의 얼른 목을 쳐 생물으로 들이모라 사문에와 번듯 장두르머리가 나겨 있기라. 여와서 번듯 하면 저가 땡그렁비고 저가서 번듯 하면 여와서 땡그렁비고 좌우로 충돌 허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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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동돌이 꽁차듯 두꺼비 파리 잡 은장도 갈 때든 여름날 밖에 치든 흥행행행 쳐들어갈지 비울려 강수되고 죽음이 여사지라. 서왕장 앞상도 기우기 우방오고 고르고 도망을 간다.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적벽가였다는데요. 판소리의 주된 향유충으로 양반들이 등장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다투는 남성 영웅들의 이야기니 그럴 만도 하죠. 게다가 적벽가는 공력을 들여 소리를 해야만 제맛이 나는 어렵고 진중한 소리였다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리꾼이 소리를 하러 가면 청중들이 적벽가를 할 줄 아시오라고 물을 정도로 적벽가를 잘하는 명창을 최고로 쳤다고 합니다. 이번엔 장중한 적벽가의 매력을 왕기철 명창이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요,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년에는 신안을 들어서지 말랍시다. 이 마시던 마던 듣밭 사랑개가 뒤리리리리리리 우리 맨마디 더러워지고 왔으니 10초 허와 보승기전 바대 뜨뜨한 발소리 두둥둥 내워지고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번 물이 벗삭 전지가 강산이 무너지고 두번 물이 벗삭 우주가 막지란 세번을 홀로 진화염이 좀 물결이 줄렁변선디 뚱토대 마지끝 독촉할 때도 사우대 우리 삼반다리 육반행 강아가 보대가 물어가 이치펄펄 장막 쪽쪽 화전 국년 당파 장과 기연이 동거
그 말장 바람에 나발 갱독 징갱을 왱그런 갱그렁 바그르는 철철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화강이 화 수만 천선지 간곳 없고 적벽강지 그득거리 불빛이 날리거니네요 가련할 손 백만 군령은 날도 때도 부도가도 어머나 꼼짝 달싹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막고 장에도 질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곡창 털컥 살에 맞아 물에 가 푹 빠져 죽고 찢어져 죽고 흉하게 죽고 무섭게 죽고 무섭게 빠져 혀빠져 등 터져 오산등 쌍쌍 올라다 다리로 착신 부러져 죽고 기도 보느라고 죽고 다니고 한 번도 모르 죽고 내때 울어놓고 아불사 낙상하야 가슴 화 허망이 죽고 차다가 죽고 꿈꾸다가 죽고 에이!
불어 불며 적극 보총해야 남날개 두루 독반 적벽 풍파에 떠나갈지 일등 명장에 쓸 데가 없고 날린 장수가 무종이로구나. 화전궁전 가는 소리 저기서도 피리 저기서도 피리 허저장로 서왕 등은 조조를 보이하여 전방지중 사는 날 제 황기와연 무릅쓰고 쫓아오며 외난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실정거라 선봉대장 황계라. 도통하니 조조가 황급하여 입은 홍포 훨씬 먹은 사절립을 나사 쓰고 다른 무사를 가리키며 참조조 저기 간다. 달달을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조니라. 황계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게 조조니라. 조조가 황급하여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드 와드드 쥐어뜯고 개탈장탈 도망은 장료화를 급히 손이 황계마저 물에가 후 가꾸라져 낙수하니 통일한 날 살려라. 헌당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랄 적에 좌우편 호통 소리 조조장료 덕시 없이 오림계로 도망을 제 발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면 나 죽겠다. 저 봐라 정우가 조윤호숙이 축지법을 모르는 줄 알았다. 하지만은 오늘 보니 축전 축지법을 하나 보다. 이 말이 왜 되고 늘려져니도요. 앞으로는 아니 갖고 척벽강으로만 그저 우뚝뚝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상님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당했느냐 말 못하지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라 뒤에다 꽂아라 다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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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놈 초조해요. 적벽가는 삼국지 연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변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영웅들을 보통의 병사로 바꿔서 그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도록 했죠. 이런 점에서 적벽가는 영웅 중심의 이야기인 삼국지 연의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름 없는 다수의 군사들이 등장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판소리가 민중의 노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적벽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길 바라며 얼쏘우리 가락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